엄마랑 브이로그. What up, gays? No, I mean, what's up, girls? Ah! Yo, Mega Man! Yo, Mega Man! Zack Snyder. 또 사이드 스텝, 또 사이드 스텝. 사이드 스텝 하지. 너한테 사이드 스텝 밟지 말라 그랬지. 어? 누리야, 우리 누리. 누리 출연료. 야, 잘 먹는다. 맛있냐? 누리야 맛있어? 야, 너도 되게 웃긴 게 원래는 안 먹잖아 이거. 얘도 이거 현대백화점이니까 좋아하네. 야, 누리 손, 어이구, 어이 빠른 손, 옳지. 이 새끼 잘 먹네. 누리야, 누리하니까 생각난다. 아이씨, 완전 관종이네 이 새끼고. 야, 스텝 밟지 마. 어? 형 애기 될 건데, 너 이뻐서 주는 거야? 누리야 앉아 옳지. 엎드려 누리야, 엎드려. 누리야 줄게. 나랑 팔씨름 하는 거야? 팔씨름. 오, 잘 먹는다. 아우 잘 먹는다. 아유 착해라. 누리 손 만져보자. 아, 손 옳지. 누리야, 아유 우리 놀이. 야, 나대지 마라. 아, 오늘 다 끝났습니다. 샤워할 건데, 남자가 또 운동하면 뭐 냄새 날 수 있잖아. 자, It's shower time. Hey, 자,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우르보스. 역시 운동해. 야! 아! 눈 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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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메그넬! 남자들이 운동하고, 예? 체취가 나고, 또, 저 같은 아파메일은 테스토스테론. 남성이 냄새가 난단 말이지. 이게 진짜 없애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미끄림 없는 아주 개운한 샤워 쾌감. 아주 확실하게 샤워했습니다. 형도 좋고, 진짜로 그냥 뽀드득뽀드득 거리는 게 기분이 좀 이상하네, 샤워할 때. 미끄럼이 확실히 없어요. 확실히! 슈퍼 미끄럼!
회입니다. 아, 오랜만에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회랑 이렇게 이 마늘 앤 개체 앤 생채. 자, 제가 좋아하는 소스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. 여기 진 겐쟁을 칙칙칙, 와사비를 칙칙칙. 이거 1인분입니다. 1인분 간장에다 와사비를 칙칙칙, 청양고추 30배 칙칙칙. 와, 다 만들어졌습니다. 여기 소스, 황제 소스 만든 거 올려놓으면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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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나 할 얘기 있어요. 여러분, 나 진심으로 할 얘기 있어요. 솔직히 저처럼 진정성 있는 유튜브 보셨어요? 나 자부심 있어요? 대한민국 어떤 브이로그 유튜버가, 예? 아침 일어나자마자 게다가 4K로 아! 모공 다 보이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얼굴에 들이대요. 저 진짜로 카메라 옆에 두고 자요. 일어나자마자 왁스업 게이세요. 여러분은 안 그래요? 샤워할 때 노래 안 부르세요? 샤워할 때 가수 안 되시냐고요. 아, 내가 이렇게 하면, 와, 왜 이렇게 늙었냐? 와, 개 못생김. 비율 뭐냐? 개똥망. 야! 나도 잘생겨 볼까? 나도 차를 입어줘! 나도 죄송해! 근데 저는요, 다 보여주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? 롤을 해도 한 손으로 했는데 이 정도 라인전이면 두 손으로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. 나 봐봐요! 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, 나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얼굴 이거고,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몸매 이거야. 아니, 보여줬잖아! 내가 몸 안 좋다고요? 쇼미더 바디 때, 물론 2등 했지만 몸 좋은 거 보여줬잖아요. 만들면 만들잖아. 이거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거 좀만 하면 돼. 아, 저도 다른 남캠들처럼 샵 갔다 오고 좀 비비 바르고 뭐 메이크업 좀 하고 하면 그럼 뒤져요. 제가 얼마 전에 차은우 씨 영상 하나 봤어요. 봤더니 너무 제 차은우의 마음을 알아요. 제가 아퍼메일로서 아퍼메일의 눈망울을 봤어요. 눈망울에 슬픔이 가득 찼어요. 운동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. 근데 그 어떤 타이틀과 이미지와 캐릭터에 집중하게 보면 정말 힘들어요. 제가 공황장애가 언제 나온지 알아요? 조기축구대 나와서 조기축구하다가 제가 수비수를 봤는데 저랑 경합하는 공격수가 자꾸 막 나를 부딪히면 와 봐라, 와 개빨라, 와 봐라, 내가 죽인다, 야 네가 부딪혀봐, 그런 거지. 하나 둘 열 개 뭐 백 개 쌓이니까 내가 못하면, 못할 수 있잖아요. 컨디션 나쁘거나, 근데 그걸 못하거나 뭐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. 완벽주의가 되고 싶은 거야. 그때 공황장애 왔어요. 차은우 씨는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게 보이더라고요. 처음에 몰라요. 처음 모르다가 그 캐릭터 집중하게 되면 그게 아닐까봐, 그런 모습으로 안 비춰질까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힘들어요. 저 올해 37입니다. 내가 운동 잘했을 때 사실이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운동 잘 못해도 그것도 사실이에요. 내 모습이야. 여러분들은 지금 근 9년간 마랑을 떠나서 유태양이 나이 먹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. 그겁니다. 제가 늘 말하는 게 진정성. 욕심을 내지 않는다. 물 들어올 때 너무 저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. 그냥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내 배 위에서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이겁니다. 동기부여책을 읽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이 한번 있어요. 동기부여를 원하는 사람들,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할 수 있겠지만,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말 맞다나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?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닙니다. 그냥 우연이었던 것 뿐이에요. 어때요? 뭐가 어때서? 실패하면 또 어떻다고. 그리고 지금 잠깐 힘들면 어떻다고.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실패했다 해도 잠깐 일시적인 것 뿐이죠.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옷 벗고 소리 지르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, 이런 사람이어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실패했을 때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. 저는 지금 순간도 실패하고 있어요. 예? 지금 순간도 라이브 찍으면서 브이로그 찍으면서 몇 번이나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했는지 몰라요. 그런데 그래도, 예? 그렇지만 해야죠. 아, 물론 나는 이게 재미있어요. 재밌고 내 일이기도 하고.
텐션 올릴게요. 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틱 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틱. 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밥집을 갔어요. 제가 국밥도 기통차게 잘 먹잖아요. 젊은 여성분이 막 오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내려, 그러니까 쏟았다는 게 아니라 잠깐 내려, 책상이 딱 내려놨는데 이게 울, 이게 넘쳐가지고 물이 살짝 튀었어요.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냥 에이씨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. 여기까지 오케이. 근데 이 진짜 내가 너무나 아직도 가슴 아픈 게, 그래서 아 죄송해요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아 막 이러는데 몰라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인가? 앞에 있는 사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. 엄연히 실수는 저 번에 했지. 화가 나. 근데 이거 한 번이면 족하지. 계속 하면서 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? 야야야! 그럼 지워져? 아니 근데 그 테이블 뿐만 아니라 전부 테이블이 다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. 아직 화가 안 부셨는지 계속 하면서 막 아 말 못 시켜 갖고라고 막 하고 막 먹지도 않고 앞에 있는 사람 먹지도 못해. 난 그런 하남자들 보면요! 원시시대로 갈까? 난 그런 생각도 해요. 종업원이 실수했죠. 조심했었어야죠. 네. 근데 만약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일이 상황이 이미 벌어지면, 네? 저는 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없잖아요. 그럼 뭐야, 종업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돼. 종업원이 사과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거기 앉아있었어. 종업원이 진짜 미끄러졌어. 죽고 막 틈을 들고 있다가 아, 빠졌어. 쏟았어. 그럼 어떻게 큰일 나잖아. 화낼만 해. 그건 진짜 전쟁이야. 손해배상 해도 돼. 아,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앉아있다가 갑자기 딱 쏟잖아. 옆에서 어 괜찮으세요? 어 어떡해? 어 엄마 어떡해? 시원하다. 아, 안 그럴 것 같아요? 한번 쏟아보세요. 아, 나 쏟아보세요. 저는 단 한 번도 어디 식당 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화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물론 미안하다고 안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데,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.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나도 그 상황을 빨리 넘겨서 맛있는 국밥 먹고 싶어요. 수국밥 특에 고데기 넣고 청양고추 빵빵 넣은 다음에 밥을 말아 넣고 싹싹싹 아 커스 짝. 물론 화낼 때 확실히 화내지만 따질 것도 확실히 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뭐라 안 해요. 저 이번에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 또 이 택시기사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언행이 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. 가다가 옆차가 딱 칼치게 하니까 아이씨 하면서 앞으로 막 추월하더라고요. 내가 이게 확 추월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됐거든요. 내 짐이 왔다 갔다 그리고. 근데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왔다 갔다 아이고 기사님 무서워요 에이? 이러면서 나중에 내릴 때는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했더니 약간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. 하여튼 그렇게 대처하자고. 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짜증나는 일과 힘든 일이 있겠어요.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화내고 하나하나 마음에 두면 우리 마음은 아일리시 못 들어와. 아일리시 들어갈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. 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네틱. 아!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살짝 좀 진지하고 살짝 여러분들한테 좀 추원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 한 번에 욕을 하든 뭘 하든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까 그랬죠? 사과를 해야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악플 달 때도 놀릴 때도 사과는 하고 하세요. 개빠았어요 형님. 뒤진다. 근데 죄송한데 형 개빠았어요. 그건 오케이. 죄송한데 형 비율 개똥망이에요. That's okay. 죄송한데 냄새 날 것 같아요. That's okay too. 그리고 미안하다. 죄송하다. 실례합니다. 항상 입에 달고 사도록. 특히 하남자니들.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70살 때까지 저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애 두 명 이상 낳으시고 손자까지 낳으신 다음에 다섯 명이서 제 브이로그 영상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Hey, be happy, have a good life, and have a big family, 핵 family, 핵 가족 만드세요. 나
참 바보였었죠. 샤워할 땐 바디를 슈퍼마켓에 가서 아무런 제품 원 플러스 원으로 구입하고 나는 만족하고 있었죠. 우르 우스 사용했더니 미끌림이 하나도 없이 씻었죠. 운동하면 땀이 나고 냄새나요. 운동하면 나도 모르게 끈적거린 땀 났었죠. 아무 바디를 쓰면 냄새도 안 없어지고 미끌림이 계속 남아 나는 기분이 나빴어요. 나 한 번만 믿어봐. 이 우르스 쓰면 정말 상쾌한 기분 미끌림 없이 보득거리는 느낌 샤워 직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. 알고 있죠. 이 모든 것은 유로 광고라는 걸 그댄 알지요. 나였으면 속는 셈 치고 사봐요. 나였으면 만족하지 못한 악플을 달고 있겠죠.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그대를 알지만 내 실제로 사용하면서 말한 거예요. 한번 사봐요.